안녕하세요. 남조선 배차맨. 제가 닉네임을 바꿨어요. 예, 원래는 201로 하다가 예, 제 상업대 201로 하다가 여러분에게 좀 친근감 있게 다가가려고 남조선, 예, 우리 남조선이죠. 남조선. 그다음에 폐차 직종에 있으니까 중고 부품인데 아무래도 폐차장하고 연계가 많이 돼 있으니까 예, 폐차맨. 예. 뭐 어때요? 좀 친근감이 있죠? 예, 좀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자 제가 저 아는 지인분과 예, 진짜 고민 끝에 그 닉네임을 결정하게 됐어요. 참 친근감 있고 좀 재미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. 예. 오늘도 뭐 어김없이 예, 폐차장에 왔어요. 아침부터 예, 와가지고 자, 한번 둘러보는데 좀 또 이 또 불탄차 여러분 한 번씩 보시죠. 예. 와 근데 이거는 완전 차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 탔어요. 예. 와,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예. 두루루루. 또, 와, 무슨 차인지 아시겠어요? 뭐, 이래 보면은, 대충 뭐, 차에 좀 아시는 분은 좀 아실 수 있겠지만은, 좀, 차에 대해서 좀 생소함을 가지신 분들은 좀, 차명을 좀 알 수가 좀, 힘들 거예요. 예. 와, 진짜. 엔진 미션. 와, 어디 뭐, 쓸만한 게 없어요. 이거는 고철 덩어리입니다. 고철 덩어리. 예. 돈이 안 되죠. 쉽게 얘기하면은. 아, 진짜. 심하게 탔습니다. 심하게. 아,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. 안에. 자. 두둥. 와. 와, 차가 이렇습니다. 원래 나올 때 이렇게 뼈대밖에 없어요. 예. 시트도 다 탔네, 그죠? 시트 보여요, 요거? 요 시트입니다. 예. 안에, 요, 다시방, 뭐, 크로스패드라고 하는데, 그런 것도 싹 다 탔어요. 다 타고, 그 다음에 전자장비, 뭐, 각종 센서, 뭐, 와, 남아있는 게 없어요. 이게 원래, 진짜, 불 열기가 얼마나 엄청났으면 저희 다 녹았어요. 알루미늄 하고 있는 건데. 와, 천장 봐요, 천장. 와, 진짜. 이게 왜 불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. 와, 잿더미가 됐습니다, 잿더미. 뒤에 스페어 타이어, 보이시죠? 예, 스페어 타이어. 완전 탔어요. 쟤밖에 없어요, 쟤밖에. 차라는 게 원래, 화재가 나는 차량들을 한 번씩 보는데 초기 진압이 중요합니다. 초기 진압이. 예. 초기 진압을 제때 못하면은 소방차가 오더라도 불을 멈고요. 예. 워낙 이 차에는 합성수지 이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불길이 한번 휩싸이게 되면은 소방차는 출동해도 다른데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한참 탈 때는 불을 다 꺼지를 못합니다. 예. 그래서 초기 진화가 진짜 중요해요. 처음에 불씨가 요만하게 났을 때 예. 우리 소화기 차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이유가 불씨가 요만큼 났을 때 이제 그 불을 잡으라고. 예. 어차피 소방차 오는 시간 예. 뭐 보통 5분 정도 걸린다 치면은 5분 안에 불길이 안 번지도록 예. 그 시간에 5분 안에 불길이 번져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완전 타버립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제가 뭐 소화기를 한번 강요를 했었죠. 예, 강조를 소화기를 항상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초기에 요거만 요만한 불씨가 났을 때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약간 불씨가 올라왔을 때 그때 꺼야 됩니다. 끄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불이 번지지 못하게 진화를 시켜야 소방차가 왔을 때 완전히 끌 수 있지. 피해가 적게 가지. 그냥 이 소방차 오는 시간에 그냥 뭐 우왕좌왕 하다가는 이런 식으로 타버립니다. 이런 식으로. 예.
자, 명심하세요. 예. 유리도 다 탔어요, 유리도. 와, 유리면 뭐 하여튼 철로 된 거 말고는, 자, 알루미늄 휠도 다 녹았어요. 휠도 열에는 취약한가 봐요. 예. 여러분, 자, 우리 모두 불조심을 하시고, 예, 항상 불은 조심해서 손해볼 건 없어요. 예, 항상 조심하시고 모두들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이제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. 남도 선패 참회!